16일 마감 시황 열어보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탄력 꺾이지 않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우리 시장입니다. 여기에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반도체부터 바이오, 화장품까지 대부분의 업종이 웃었는데요. 또 엔화 강세까지 진정되면서 환율도 1350원 후반대까지 내려온 점까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증시를 포함해 아시아 증시 모처럼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오늘장에서만 3% 넘게 올랐고요. 중화권 증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네요. 상해 종합지수 강구화권, 항셍지수가 2% 가까운 상승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소 시총 상위주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다시금 8만 원과 2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두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막판에 좀 힘을 내주면서 결국 마감을 8만 원으로 마무리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 가까운 강세에 2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또 완성차주도 강했죠. 배터리 안전기술을 공개한 점도 긍정적이고요. 또 밸류업힘도 받아가면서 나란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현대차가 5.8%, 기아도 3.5% 넘게 오르면서 10만 5,9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셀트리온도 2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후에 좀 힘이 빠지면서 다시금 하락불을 켜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쉬어갔고요. 포스코홀딩스도 0.6%대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 마감 현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대부분이 빨간불을 켠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와 셀트리온 제약만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에코프로비엔이 2%대 약세, 에코프로도 다시금 9만 원을 내주면서 1%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바이오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알테오젠이 4거래일 만에 30만 원을 회복했고요. 오늘 마감가 기준으로 30만 1천 원입니다. 이 밖에 HLB도 6%대,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9%, 10% 가까운 상승 가져가면서 16만 6,6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엔캠은 호실적을 등에 업고 강세 흐름을 가져갔죠. 21만 1천 원으로 14% 두 자릿수 대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지수와 수급으로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와 CPI 물가 지수가 시장을 끌어준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임에도 수급은 나쁘지 않았고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담으면서 2,700선을 향해 달려갔는데요. 하지만 아쉽게 2,700선 수복에는 실패했지만 2% 급등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코스닥은 1.2% 상승한 786포인트로 주말 맞이합니다. 특징 테마로 먼저 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에 한숨을 돌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엔비디아는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또 지난 뉴스긴 하지만 국내 반도체 수출이 9개월째 견조한 성장을 보인 점도 다시금 부각되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보시면 테마 내에서 가장 강한 건 테크윙이네요. 오늘 장 14% 가까운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NCN도 8%대,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오늘 장에서만 7%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7,7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밖에 DI도 5%, 리노공업과 어버브 반도체 3에서 4%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화장품주의 상승도 두드러졌습니다. 수출 호조도 긍정적이고요.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 애플의 지분을 팔고 화장품 소매 업체에 투자했다는 뉴스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올리패스가 23%대 급등, 한국 화장품 제조도 20%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장 7만 원을 넘겨주는 모습이고요. 실리콘투가 11%, 뒤를 이어서 토니모리와 한국 화장품이 7%대 강세 보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심상치 않은 바이오 테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발병지인 아프리카가 아닌 스웨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 기술력을 가진 종목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상한가 종목이 세 종목이네요. 파미셀과 캐스피온,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가 모두 상한가로 마무리했고요. 녹식자 MS단에서도 25%, 제놀루션,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때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엠폭스와 함께 코로나 관련주도 오늘 상승률 상단에 위치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마스크 관련 기업이나 진단키트, 또 백신 관련주들 짙은 빨간불 켜냈습니다. 보시면은 앞선 종목들과 겹치는 종목들이 많은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7%대, 한국 BNC가 8%대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번 주에 하락분을 모두 회복하진 않았지만 차근차근 올라가는 우리 증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예정된 FOMC 회의록 공개라든지 지표 일정들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2700포인트를 회복해주는 정말 고마운 금요일장입니다. 양시장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상승 테마, 하락 테마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반도체와 AI가 그 상승의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밤사이 엔비디아가 6% 넘게, 그러니까 4%에서 5% 정도 오름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 탄력도 돋보였죠. 이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오늘 단연 상승 테마는 반도체 꼽아봤고요. 그리고 화장품주, 워런 버핏이 화장품주를 담았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하나증권에서 실리콘2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무려 42%나 올려잡으면서 그동안 우려됐던 피크아웃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주도 처음 개장과 동시에 힘을 못 내주더니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승과 함께 맞물리면서 코로나 관련주까지 상승 테마로 꼽아봤습니다. 대표 종목 안에서는요, CJ가 지금 오늘 또 긍정적인 목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CJ와 엔캠을 단연 상승 종목으로 꼽아봤고, 반면 빠지고 있는 쪽은 비만약 치료제, 음식료 관련주들, 그동안 좀 고공행진하던 쪽이 오늘 좀 그 수급이 화장품과 코로나 쪽으로 몰리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수급 공백이 느껴지고 있어서 하락 테마로 꼽아봤습니다. 게임과 또 개별 종목 안에서는 에이스테크, 본누를 하락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대표주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상승 탄력 7.5%까지 확대했고요. SK하이닉스 5.4%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만 7천 원 선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5% 상승하면서 이 상승 탄력 부디 장 마감까지 잘 이어나가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체크해보겠습니다. 그 밑단에 있는 장비주들, 소재주들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테크윙이 14% 넘게 급등, 그리고 QRT라는 종목도 7% 강세, 덕산 테코피아가 5.3%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리노공업도 4% 넘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도 만나보시죠. 종목 안에서는 뭐 사이즈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이 7% 넘게 급등, 효성 중공업도 5.2%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재룡전기까지 4%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주 모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종목 안에서는 올리패스뿐만 아니라 한국 화장품 제조가 19% 넘게 급등, 토니모리, 마녀공장 나란히 9에서 8%대 오름세를 시현 중인 가운데 실리콘2도 7% 강세로 지금 화답을 해주고 있고요. 삐아, VT, 코스메카 코리아, 세화 PNC 모두 상승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좀 고공행진 중입니다. 셀리드가 18% 넘게 급등, 그리고 녹십자 MS도 17%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키트 관련주 PCL이 9%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만약 치료제 관련주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펩트론이 4.8% 하락, DXVX도 2% 넘게 빠지고 있고, 인벤티지랩, 대봉LS는 1%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음식료 관련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빙그레가 10% 넘게 급락하고 있고, 대상, 농심, 사조그룹들 일제히 하락률 상단에 포진되어 있는 가운데 오뚜기까지 3.8%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굵직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게임스컴 2024가 개최되는 가운데 그래도 그 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심으로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시프트업의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조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분위기의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오늘도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3.8% 하락, 전거래 11% 넘게 빠졌는데 추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는 오늘도 파란불을 켜면서 2.5% 하락, 위메이드 맥스도 3%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넷마블도 3%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주들도 보시면은요, 하이브라든지 YG엔터, SM은 반등에 나서주고 있지만 JYP엔터는 오늘도 좀 하락세, 소폭 내림세긴 하지만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 마감까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9시 30분 구간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11시 14분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CPI와 소매 판매, 주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모두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장은 간밤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힘차게 시작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8천억 넘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1.83%대 상승, 2,700선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1.17% 상승하면서 785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한 달 만에 시총 3조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주 전반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국내에서도 반도체 투톱과 소부장 기업들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현재 2.33%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79,500원까지 오르면서 8만전자에 대해 기대에 대한 기대에 커졌는데요. 현재도 장 초반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더니 다시 올라서면서 79,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도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오름폭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198,200원 선에서 거래되면서 오늘 20만 닉스 달성까지 기대해 볼만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테슬라도 6%대 강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셀과 소재 모두 장 초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상승폭을 꽤 반납한 모습까지 확인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 넘게 상승한 후 현재는 0.59% 상승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뉴스 몇 개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전고체 배터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의 첫 양산 시점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춘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었고요. 또 오늘 오전에는 테슬라 코리아가 국내 테슬라 모델 3와 테슬라 모델 Y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본 파나소닉, 중국 CATL 배터리가 탑재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모델 X와 모델 S에 대해서는 파나소닉 배터리만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 뉴스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락에서 보합으로 또 보합에서 상승으로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도 하락 마감한다면 한 주 내내 하락 마감을 하는 건데요. 황제주 복귀까지 기대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은 그래도 0.1% 상승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93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분위기 참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배터리 화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BMS 기술을 모든 전기차에 적용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현재 현대차는 4.7%, 기아는 3.12%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2%, 셀트리온이 2%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이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확인해보시죠. 오늘 금융주들로 분위기 괜찮습니다. KB금융 0.1% 상승, 그리고 신한지주까지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차게 시작을 했지만 2차 전지 소재 쪽은 조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장 초반에는 3%대 강세를 보인 후 현재는 0.3% 하락 전환을 했고요. 에코프로도 장 초반에는 2% 넘게 상승한 후 현재는 0.3%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만 오늘 2차 전지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엔캠입니다. 전해질 만드는 곳이죠. 이전에 TDL이라는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액을 만드는 기업을 인수한 이력이 있는데요. 최근 전기차 화재 이슈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큰 가운데 오늘 엔캠에도 관련해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4월까지 참 잘 달리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오늘 15%대 강세를 보이면서 2거래일째 25%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1.19% 상승하고 있고요. HLB도 1.8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천당제약은 3거래일간 7% 하락하면서 낙폭이 꽤 깊은 최근의 흐름이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5%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휴젤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 후 실적을 발표한 휴젤. 그 이후로 하루 빼고 모두 상승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가 279,500원인데요.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바로 목전에 둔 모습, 273,0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리가켄바이오 0.1% 하락이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분위기 좋죠. 오늘 리노공업도 3.7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아니었죠. 이틀 전까지만 해도 셀트리온 제약을 저쪽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10위권까지 뒤로 물러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주주의 90%
경기 이상의 압도적인 반대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이 무산됐죠. 셀트리온은 아까 보시다시피 상승세를 이어오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강세 보이는 것에 비해서 약세를 보이다 보니 이렇게 시총 10위권으로 내려온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VI 발동된 종목들 많았는데요. 이닉스와 파밀세, 웰크론이 상방 VI가 발동이 됐고요. STO도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원숭이 두창, 즉 엠폭스 관련주와 또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I 특징주는 파미셀입니다. 지난 14일 WHO가 원숭이 두창, 즉 엠폭스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경고 단계를 발령하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미셀의 주요 매출처인 메톡시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mRNA 백신의 필수 원료이기 때문인데요. 또 파미셀은 지난 화요일 장 마감 후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9% 급증했다고 밝혔고요. 상반기 기준으로는 매출은 288억, 영업이익은 2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미셀은 11시 직후 급격하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또 조금 전에서 상방 VI가 발동이 되면서 오늘 두 번의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현재 24%의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VI 특징주는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도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29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비 181% 증가했고요. 매출은 19% 늘어난 3,0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북미 온수기 시장에서 성과가 좋았는데요. 장중 오름폭을 점차 확대하면서 10시 40분경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현재도 8%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한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량 상위에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랩지노믹스와 휴마시스, PCL이 상위에 올랐고 질병관리청에서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면서 마스크 관련주 모나리자도 거래량이 급증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기업을 포함해 빅테크들이 강세를 보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87% 강세로 마감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나 AI, 전선 전력 설비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거래량 부분에서는 KBI 메탈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주가가 절반 넘게 급락했던 포니링크도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지만 주가 변동성은 여전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상승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위 엠폭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엠폭스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보건경계 태세인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 상위에 있던 미코바이오메드 그리고 과거 약독화 두창 백신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녹십자 MS, 미국 바이오 기업이 개발 중인 천연두 치료제 원료를 공급 중인 점이 부각되며 관련주로 분류된 파미셀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 모나리자 그리고 셀리드도 상위단에 있고요. STX 엔진은 오늘도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보였는데 2거래일째 급등을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또 최근 주춤만 한 듯했던 화장품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화장품 소매업체에 투자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장중 상한가를 터치 후 두 자릿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